너무 거창하게 이 자리를 해주셨나? 국군수도병원 기획관리시장 양솔범 혈액입니다. 원내대표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국군수도병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일 일정은 주요 지휘자 소개, 대표님 모두 말씀, 일반 현황 브리핑, 임무 현장 확인 및 환자 위문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휘자 소개 드리겠습니다. 하범만 국군의무사령관입니다. 네, 서궁 국군수도병원장입니다. 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입니다. 제가 사실 어디 기관 방문하면 이런 형식의 자리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역시 오랜만에 제가 또 공공기관에 왔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 장병들께서 늘 나라를 지킨다고 정말 애를 많이 써주고 국민들께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장병들이 또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또 몸이 불편할 경우에 결국은 또 그들을 보살피는 분들이 바로 군 의료진입니다. 그게 우리 수도 통합병원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의료진 그리고 간호장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군이 나라를 지키는 근간인데 또 그분들을 보살피고 지키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런 면에서 정말 2중 3중으로 저희들이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제 의료 사태 등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별도로 의료진과 정부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의료 정상화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의료 불편과 관련해서 우리 여기 군 병원 시설에서 민간에까지 개방을 해서 민간인들의 응급 그리고 또 필요한 치료를 담당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늘 이러한 의료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의료 수요 부담은 또 업무량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 않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그 의료 증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왔으니까 오늘 현황을 조금 저희들이 듣고 특히 우리 군 출신이자 또 존경받는 우리 국회의 한기호 위원장님 또 예전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님 그리고 우리 또 장성 출신인 강선영 의원님 그리고 우리 대변인 비서실장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소중하게 저희들 말씀을 듣고 애로사항을 또 건의사항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리 이제 걷는데 아까 사진 총리님 모시고 뛰어 대학을 다니 경찰에게 경찰학과에 다니다가 이제 군에 가는데 단체가 본인에게 경찰하고 싶은데 행정적이라 경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불편해서 교통에서 나가지고. 이쪽에 네. 치료는 수술 되셨나요? 네, 잘 됐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 어떻게 이쪽으로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여기 판교 쪽에서 났는데 119차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여기가 네. 이 치료 잘한다고 네, 알고 또 네, 가깝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외상센터에. 네. 아니 수술 경과는 좋으신가요? 네, 좋아요. 아주 다행입니다. 병원에서는 얼마간 여기. 예. 계셔야. 6주 했는데 6주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다음 주 수요일 날 퇴원하십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아이고.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겠구나. 네. 예. 아유,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빨리 쾌차하십시오. 예예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가족분들이 애 많으시겠네. 예,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분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시구나. 타인 음주운전 차량이 예. 환자분 타고 있는 차량과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분 사망하시고 경추 손상 되셔가지고 재활 치료 중. 갑자기 언제 사고는 당하셨어요? 작년 5월쯤에 예예. 그래도 수술 경과는 괜찮으신가요? 예, 하시고 지금 재활 치료 중이시고 민간 병원에서 재활 치료 하시다가 넘어지시면서 부실되셔가지고 다른 데 수술할 데가 없어서 또 국분수도병원에서 외상센터에서 수술하시고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그래. 병원에서 잘 신경 써서 치료하고 있으니까 네. 예 힘내시고 네. 잘 이겨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병원에서 치료 잘 할 수 있도록 네.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그래. 네, 힘드시겠구나. 힘내세요. 건강하시고 네. 예. 선생님 특별히 또 잘 좀 살펴 예. 주십시오. 빨리 이렇게 자실 수 있도록. 네. 예,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른다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수술하고 치료가 잘 된 모양이네. 아, 네, 치료 잘 해주셔서 잘.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1년 반 정도. 그래도 이제 거의 뭐 완치 되신 모양이네요. 우리 집까지 다 왔어요. 간단하게 있는 곳은 제자리 뛰기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교환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섰다. 환자도 걱정 많이 하고 계셨겠구나.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하고 힘들으셨겠네. 아,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 걷는 거는 네, 많이 회복된 상태고 걷는 거는 좀 쩔뚝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해가 없습니다. 그럼 물리치료 이제 조금 더 계속하고 나면은 걷는 것도 정상으로 이렇게 좀 되는 네, 정도? 일단은 다리 지금 풀려났는데 네. 요거가 이제 연말에 조금 일반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수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살까지 정상화되면 일반 신발 신고 잘 걷고 잘 뛰는 정도. 아유, 왜 말씀을. 그래, 수술 경과도 좋고 하니까. 아, 뭐, 내가 만져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죠. 예. 에. 빨리 회복하시고 아마 증가도 좋고 하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거 다 원상 회복되고 나면 네. 이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고 네. 나중에 뭐 뛰고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네. 가능한 거 원래 축구 했었어. 네. 예전처럼 확 선수처럼 뛰지를 못하더라도 힘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정상 생활 하도록 할게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저 지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상으로 태어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힘내시고요. 아, 네. 네,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국군수도병원을 와서 특히 외상센터 중심으로 병원 운영 상황 그리고 애로사항 등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군인들의 외상치료뿐만 아니라 응급 치료가 요구되는 일반 우리 국민들, 민간인들도 수요에 일부 대응하고 계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의료비상사태에 대응해서 기본적으로 군 인력에 대한, 군 장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중환자 등에 관한 치료까지 담당하느라 정말 기존에도 업무 수요가 많은데 정말 과로를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지금 응급 의료 사태에 대응해주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런 감사의 뜻을 전했고 그때 전반적으로 여기 외상센터에 권역별 외상센터로 아직 지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일부 이 의료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좀 애로가 있다든지 또 뭐 수당에 관한 문제든지 등에 관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말 시설 좋고 좋은 의료진이 있는 국군 수도병원이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의료 수요뿐만 아니라 또 일부
민간 쪽의 응급 수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